5강의 9번이야. 5강의 9번의 순서 배열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선생님도 이 글에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난 순전하게 꼬리 물고 따라갈 거야. 꼬리 물고. 꼬리를 무는 방법 다시 한번 유추해. 같이 보자고. 첫 번째. 첫 번째 이래.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이드로포닉스가 되게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치? 나 하이드로포닉스가 나도 뭔지 몰라. 근데 얘가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효율적이냐면 그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래. 그래서 저런 문장을 보면서 내가 예측한 저 힌트는 피는 아니야. 그치? 피는 아닌데 통도 될 것 같고 참도 될 것 같아. 그치? 풍도 될 것 같고 참도 될 것 같아. 우리 맨날 통하고 피만 가지고 놀지만 피켓통신장 다 가지고 놀 거,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얘 통도 되고 참도 될 것 같아. 왜 누나가 참, 이 참이 뭔데? 참. 참신한 소재. 저 하이드로포닉스에 대한 설명을 할 것 같거든? 그럼 얘가 이제 누나 항상 이렇게 글을 읽을 때 나는 괄호 다 읽으면 나도 정신없어. 그래서 괄호는 항상 빼. 그럼 여기가 엔드거든. 그럼 누나는 여기다가 2번 적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다 1번이겠어? 그렇지, 여기가 1번인 거지. 천천히. 잠깐만, 이 첫 번째 문장이 네가 분석이 거지 같으면 계속 무슨 말인지 잘 애매한 상황에서 나머지 글을 읽게 된단 말이야. 여기는 천천히 힘 빼. 여기까지. 왜냐면 명사 명사 못 나오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누나는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을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요 안이 천천히 천천히 해. 미친 폭주 기간차 하지 마. 안이 완전히 불완전해. 요 안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이거 불완전해야 돼. 뭐가 없어?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센스 있는 새끼는 얘가 실은 가주야. 그럼 누가 진주일까? 얘가 진주야. 그럼 얘들아 가짜 주어 진짜 주어는 진짜 주어를 다시 가짜 주어 자리에 넣으면 되지 않냐? 내 말 이해해? 이 덩어리를 내가 다 요 자리에 넣어버렸어. 이 자리에 넣어버렸어. 그리고 테이크에 아무것도 없잖아 뒤에. 그럼 여기 이제 목관대 날라가는 거지. 목관대 대신 날라갔겠지? 그럼 해석을 다시 하면 저 하이드로포닉스라는 게 효율적인 게 지금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는 물 사용해서 효율적이고 두 번째는 시간에서 효율적이야. 근데 이제 이 시간을 꾸며 요구하는 시간. 누나 봐봐. 테이크를 요구한다라고 해석해버리잖아. 요구하는 시간. 뭐가 요구하는 시간? 기르는 것이 요구하는 시간. 근데 얘 또 이제 니네 덜랭이들은 어? 투 더하기 동사원형인데 또 얘를 동사라 생각해. 얘 지금 이 그로우의 목적어 역할하는 놈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 프로듀스는 이런 게 니네 뒤통수 때리는 게 되니까 자꾸 내가 수첩에 적으라는 거야. 이 프로듀스가 여선 동사가 아니고 명사야. 그럼 동사가 아니고 명사면 쟤를 생산이라 할까? 노비야, 노. 저 프로듀스가 명사일 때는 농산물 농작물이야. 농산물 농작물. 적고 있어? 프로듀스가 동사일 때 명사일 때 구분하셔야 돼. 네가 해석 잠깐만 이상하게 해도 잠깐만 이상하게 해도 얘기가 그렇게 산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그냥 농산물이 아니고 얘는 휴니시드니까 완성된 농산물. 이거 말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완성된 농산물. 그치? 이 농산물을 기르는 것이 요구하는 시간이야. 말 다시 정리해. 첫 번째 뭔 말이야? 그래서 하이드로포닉스라는 게 효율적이야. 물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시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데 저 완성된 농산물을 기르는 것이 요구하는 시간. 한마디로 농산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시간에서도 효율적이래요. 됐어요, 이제? 그럼 저는 쟤는 절대 피 아니잖아, 그치? 쟤는 절대 피 아니잖아.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었지. 예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가 만약에 통으로 갔으면 통상 가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얘가 뭐냐? 에라티스. 이거는 니네 만약에 니 동생 중에 초딩들 유딩들 있으면 걔네 분명히 아는 거야. 걔들은 알아. 레티스가 양상추야. 양상추. 그럼 이 양상추는 지금 뭐의 예시야? 그래 앞에 있는 프라듀스의 예시인 거야. 그럼 저 양상추가 오직 필요로 한데 요 필요로 한다라는 말을 얘가 지금 테이크로 갖다 쓴 거야 아까는. 그런데 보통 26일에서 30일을 필요로 한데 뭐 하기 위해서? 매추어 성숙하려면. 그럼 양상추라는 애가
성숙하기까지 26일에서 30일이 걸린대. 여기까지 문장 끝났어? 문장 끝났으니까 제발 얘를 뭐라 불러야 돼? 분사구문이라 불러야 돼. 또 기억해줘. 이 양놈의 새끼가 문장 완전한데 뒤에 콤마 붙이고 달고 있는 세 가지 형태가 뭐라 그랬어? 분사구문이랑 명사랑 관대건부랑. 그걸 맨날 문장이 다 되는데 갖다 붙여. 아니면은 문장 사이에 쌍콤마 받고 갖다 가운데 넣을 수도 있어. 여선 지금 끝에 붙인 거야. 그럼 비교해서 비교돼서 뭐랑 비교되냐면 45에서 48일하고 비교가 된대. 여기까지 끊었잖아. 그럼 또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제 도와줘. 요 이승 가줄까? 요 이승 가줄 수가 없지. 진주할 만한 애가 뒤에 없잖아. 그럼 이때 이시가 느끼는 거야. 그것이 필요로 하는 45, 48일이야. 양상추여야지. 양상추가 필요로 하는 거야. 어디에서는? 흙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서는. 아, 그럼 이제 늦기 깠어. 흙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에서는 보통 45, 48일이 걸리네. 근데 하이드로포닉스에서는 26에서 30일이 걸리는 거네. 그럼 확실히 시간적인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저 나도 모르겠지만 난 지금 이거 배경식 1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저 하이드로포닉스는 적어도 흙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은 아니겠네. 그치? 그리고 좀 더 생각하면 니네가 단어를 좀 많이 외운 새끼들은 하이드로라는 말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이야? 물수의 뜻이야. 물수. 그러니까 얘는 물에서 기르는 건가 보네. 그러니까 이제 나 잘 모르겠지만 해설체도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한 저 하이드로포닉스는 수경재배야. 괜찮아? 이럴 것 같아. 해설체 그렇게 나는지 지금 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럼 지금 어쨌든 얘가 첫 번째 문장에 지금 박스를 나한테 설명한 건 어떻다? 저 하이드로포닉스를 하면 하이드로포닉스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게 두 가지네. 그지? 뭐하고 뭐가 효율적이다? 물의 사용도 효율적이고 시간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네. 근데 중요한 건 뭘 재배할 때? 그렇지. 농산물을 재배할 때. 농산물을 하이드로포닉스를 재배할 때 저 두 개가 효율적이라 좀 떠들었네. 누나 액기스탄은 다 넣었잖아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저렇게 박스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자꾸 원하는 게 뭐냐면 니네가 문제 풀 때 나처럼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몇 명 한 진짜 손에 꼽을 숫자를 봤어. 이제 숙제할 때 이렇게 적어 오는 애 이제 손에 꼽아. 근데 이제 몇 명이 적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적어. 그래서 너랑 똑같지 않아도 돼. 지금은 마음껏 틀려도 돼. 근데 적는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했다는 뜻이잖아. 고민했다는 뜻이잖아. 그걸 하라니까. 아 지금 시간이 어딨어. 그런 시간이 없어. 그냥 빨리 숙제해야 돼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게 훨씬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해 버릇하는 게 너도 모르게 진짜 쑥쑥쑥 실력이 자라는 단계란 말이야. 이게 정말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왜 자꾸 야 어떤 미친 선생이 6개월밖에 시간이 안 남은 애들한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짓을 왜 자꾸 요구하겠어. 어떤 미친 선생이 1학년이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요구하는 게 절대 욕먹을 일이 아니야. 근데 6개월 남은 애들한테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을 왜 요구하겠냐고. 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훨씬 지름길로 가는 거란 말이야. 자꾸 해.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누나가 이제 요 문장에 꼬리를 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이 생각한 문장 뭔데? 아 결국 이 양상추를 물에서 길렀더니 시간 단축이 됐네. 이거에 이어지는 말의 첫 번째 문장을 봤어.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니네도 이거 글을 읽으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야 분명히. 뭐냐면 우선 얘는 바로 들어갔어야 돼. 얘는 바로 들어가야 돼. 이인 이펙트는 한국말로 뭔데? 이인 이펙트는 얘가 실제로지? 저 이인 이펙트를 절대 얘랑 다르게 보면 안 돼. 예. 같은 말이야. 이거랑도 같아. 그리고 이거랑도 같아. 그래서 이런 말들은 다 누나가 뭐라 그랬어. 이 새끼들은 주의깊게 봐야 되는 게 얘네가 하는 기능은 강조 기능 아니면 역적 기능이 있었잖아. 근데 볼 때마다 이 단어가 다 다르게 보이잖아. 그럼 의미 없어. 양원들이 실제 강조하거나 역적할 때 이 연결을 쓰니까. 근데 얘는 지금 봤더니 이게 참말로 폴리시를 하더라. 그리고 나 오늘도 얘기할게. 지금 졸리면 안 돼.
양놈들이 이렇게 단어에다가 이렇게 따옴표 붙일 때 있잖아. 요 따옴표를 붙일 때. 이 따옴표를 왜 붙이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애들은 따옴표만 있으면 얘를 갑자기 문장 성분 따질 때 얘를 없애버린다. 얘 문장 성분 따질 때 그냥 다 들어가는 거고, 따옴표를 붙일 때는 두 가지야. 첫 번째 뭐 하려고? 남이 한 말 인용하려고. 두 번째는 뭐 하려고? 그 단어를 상징해서 표현하려고. 상징해서 표현하려고 이 따옴표를 쓴단 말이야. 이게 진짜 직역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 이 단어가 뭔가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은유하면서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알아듣겠어? 그래서 니네 다 적어. 이런 거 자꾸 다 적어놓으라고. 지금은 듣고 알지만 날아가는 정보잖아. 이 쌍따옴표가 하는 기능은 인용 기능 아니면 뭐다? 상징이나 뭐 하는 거야? 은유하는 거라고. 상징이나 은유하는 기능이니까 저 말을 절대절대 문장 무속할 때 그냥 날리지 마. 그냥 이렇게 주어 동사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원래 폴리시가 뭐 하는 거야? 폴리시가 원래 니네 네일 폴리시 하거든. 이 네일 폴리시가 왜 선생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하여간 여자들이 이렇게 네일샵 가면 이 손에다가 바르잖아. 바를 때 이 손 표면이 울퉁불퉁 거치고 이러면 이게 발라도 예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손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그리고 나서 뭘 바르든지 붙이든지 한단 말이야. 그 매끄럽게 다듬는 과정이 폴리시야. 이 폴리시가 다듬다, 매끄럽게 하라 이런 뜻이란 거. 그럼 뭐라고? 이게 사실상 물을 폴리시 시켜준다. 물을 여기서 폴리시 시킨다는 게 물을 어떻게 된다고? 다듬어준다. 윤택하게 한다. 이 뜻이야. 근데 이 어떻게? 물고기 웨이스트는 말이 좋아 물고기 웨이스트지 물고기 똥이야. 물고기 똥이 클린업이라고 하면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클린업으로 나왔으니까. 물고기 똥이 없는, 없이 물을 되게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자가 해석은 내가 꾸역꾸역 했거든? 조금 아까 양상축 기르는데 시간이 단축됐다라는 말하고, 그러면 기스가 가리키는 게 이 마지막 문장이라면 양상축 기르는 게 시간이 단축된 거하고 물고기 똥이 없는 깨끗한 물을 만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보에 갑자기 구멍이 뻥 뚫렸단 말이야. 공백이 생겼어. 난 얘는 나가리야. 읽지도 않아 이제. 그럼 이제 여기로 봐. 이제 이 새끼가 하이드로포닉스라는 말에다가 이번엔 아쿠아포닉스래. 이 둘이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이야. 왜냐면 아쿠아도 물이니까. 그지? 그럼 얘가 이 새끼가 여가 주어인데 이 새끼가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 쓸 자리에 나도 온 일을 박았다라는 건 이 새끼는 동사를 하나 둘 둘 받겠다는 뜻이야. 둘. 그럼 얘가 동사 원일 거 아니야? 동사 투가 어딨겠어 당연히. 얘가 동사 투겠지. 그지? 그러면 이 아쿠아포닉스는 그런 베네핏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어? 그럼 잠깐만. 그냥 베네핏이 아니고 그런 베네핏이야. 그런 베네핏? 그럼 그런 베네핏이라고 할 만한 게 이 박스 안에 있었나? 어떤 거? 시간 단축도 되고 물 사용 단축도 괜찮고. 그지? 그럼 괜찮아. 이해하실 것 같아. 뿐만 아니라 휘쉬를 역시 이퀘이션에 데려온대. 내가 나 진짜 수능 특강 정말 많이 봤고 EBS 지문을 내가 EBS 책을 정말 오랫동안 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모의고사도 계속 오랫동안 봤는데 내가 엔간하면 다 기억나거든? 엔간하면? 나 이 수건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어. EBS 책에서 모의고사에서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올해 지금 얘를 보거든? 왜냐면 내가 웬만한 모르는 수고가 없을 거 아니야. 나 올해 처음 봤어. 근데 이거 나 동국하고 내신 대비할 때도 얘 봤었어. 동국 애들은 지금 기억 못하겠지만. 올해 동국, 이 니네 수업 안 한 범위가 있거든? 동국 시험 범위 중에서. 거기에서 내가 이걸 한번 떠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얘가 두 번째로 나오더라고. 기억해. Bring A into the equation. 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어. 기억해야 돼. 나도 올해 처음 보는 표현이야. Bring A into the equation. 잘 봐. 내가 이걸 직역을 하면 A를 등식으로 가져오다야. Equation이 등식 아니지. 등식. Equal. 그 등식으로 가져오던데 그 뭐야? A도 같은 상황이 된다야. A도 같은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게 해석이 말이 편하지 않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A로 나온 애가 누군데? 물고기지.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같은 상황으로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말을 바꾸면. 물고기도
물고기도 재배되는 상황이 온다요. 오케이? 물고기도 이 말이 재배하는 상황이 온다. 근데 물고기도 재배하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가 되겠지. 왜냐면 제 앞에가 플러스였으니까. 알아듣겠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해설지는 그냥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 뭔 말인지. 저 기억하죠? 이런 표현 꼭 기억하자. 기억해야 돼 지금 내가. 이게 한 번만 나와서 그냥 버릴 건데 지금 내가 다른 질문에서 만났기 때문에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얘 이어져? 얘. 얘가 이런 아쿠아포니스가 이런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역시 재배하면서 같은 이로움을 가져오게 될 거다. 이게 이어질 것 같아. 왜? 얘를 통해서 여기까지 누나한테 통참이었는데 여기서 치워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괜찮니? 그럼 이제 봐. 얘 그럼 매력적이야. 이제 씹어라. 욕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또 물고기의 종류에 달려있대. 이제 알겠지? 박스 다음에 죽어도 얘도 못 나올 수가 없잖아. 얘가 어디서 물고기 얘가 나와야지 얘가 나오는지 할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러니까 얘가 이뻐라. 얘가 이뻐야 이제. 나 내용 몰라 나도 이거. 그럼 나도 똑같이 너랑 똑같이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이제 이 새끼가 하이드로포닉스가 이것들을 통해서 농산물을 기르는데 여기에 뭐까지? 물고기까지 기른다 얘기를 할 거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물고기가 명백하게 새로운 수확을 제공할 거래. 새로운 수확을 제공해 줄 거래. 다른 농작물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 집어넣어서 역시 또 농작물을 같이 기르는 거야. 물고기가 이 상황에 들어가서 또 똑같은 이런 효율을 만들어낼 거라고. 물고기를 기르면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겠지. 그러면서 오가닉 푸드 소스를 제공할 거래. 그럼 오가닉 푸드 소스니까 이게 뭐냐? 유기농 식량원을 제공해 주겠지. 우리 언니가 원경미야. 원경미인데 우리 언니가 수학 선생이야. 근데 우리 언니는 수학 선생이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실생활 삶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영어단을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물어봐. 야 이건 뭐냐 이렇게 막 화장품 같은 거에 쓰이는 영어단을.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우리 언니가 그렇게 우리 집 강아지를 유기농을 먹이려고 해. 악착같이. 그래서 내가 그 보면서 오가닉 스펠링이 어떻게 돼? 내가 이제 우리 언니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놀리려고. 나는 우리 언니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 오가닉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 아주 이 R을 발음 하나 안 하나, R을 말 하나 안 하나 그거 보려고 오가닉 스펠링이 뭐야?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제대로 이 R 안 집어넣고 제대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O-R-G-A-N-I-C 맞지?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 훌륭해 내가 이랬어. 그다음에 그러면 유기농이 영어는 뭐야? 내가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유기농이 영어는 뭐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근의 공식을 대보라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의 공식이면 평생 쓰는 일본이 있어. 그래서 내가 뭐랬더라? 뭐 B제곱 마이너스 4의 A씨라 그랬나?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네 근의 공식이 아니라며 그러지. 아니야 규미씨 한번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치고 쳤는데 봐봐. 어쨌든 얘가 뭐라고 얘가? 유기농이라고 유기농. 근데 퀴즈 낼게. 아 그래서 내가 이 언니가 이걸 맞춰서 내가 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오가닉의 반대말은 뭐야? 내가 그것까지 물어봤거든? 가끔 잘 맞춘단 말이야. 오가닉의 반대말은 뭐야 영어로? 아, 니네한테 장난치는 게, 니네는 알아야 돼. 니네는 알아야 된다고. 우리 언니한테 장난친 건데, 오가닉의 반대말이 영어로 뭘 것 같아? 앞에 어떤 접두사를 붙이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그지? 언 붙일 것 같지? 인이야, 인. 인. 그래서 오가닉, 인, 오가닉 같이 적어놔. 그지? 웬만하면 언이지. 니네가 디스 안 한 게 다행이야. 까발. 인이야, 인. IN 붙였어. 그럼 어쨌든 간에 유기농 식량원을 제공한대. 잠깐만. 이 물고기가 다른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여기서 말한 다른 농작물이 뭘까? 만약에 물고기를 같이 안 길렀잖아 수경재배에서? 그러면은 그 농작물은 아마 못 길렀을 건가 봐. 근데 물고기를 수경재배에서 같이 기르면서
원래 기르던가 다른 농작물을 기를 수 있게 하나 봐. 물고기가 그 안에서 하는 역할이. 그래서 이거 하나던가 내가 좀 봐봐. 하나 봐라고 얘기하잖아. 나도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야. 그러면 유기농 식량원을 제공해 주는데 이 식량원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거야? 이 하이드로포닉 하고 있는 농작물을 위해서 해. 그럼 저 말 이해해? 그럼 저 수경 재배되는 농작물이 먹을 식량원을 물고기가 제공한다고. 그럼 결국 뭐겠어? 저 농작물이 먹을 식량원. 그게 물고기 똥이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 똥이 마치 비료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이해됐어? 일단 이런 상황에서 I-ING가 보이지? I-ING 한국말로 뭐야? 다시 순환을 다시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순환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근데 물고기 똥이 있는 물을 어디로? 이 푸드크랍한테 돌려. 그럼 이 푸드크랍이 물고기 똥이 있는 물을 먹고 자랄 거 아니야. 함으로써 이 물고기 똥은 사용돼 식물에 의해서 영양분으로서 사용이 돼. 괜찮지?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 아쿠아포닉스에서 얘도 기르면서 얘네들이 지금 서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건데?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제 이런 상황이야. 이제 누나 또 여기다 또 꼬리를 묶어야. 그러면 물고기 똥이 이 수경재배 농작물한테 영양분으로 사용된다 다음에 그것은 물고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얘가 더 예쁘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물을 더 윤택하게 해준다. 어떤 게 더 예쁘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얘가 이뻐가는 거라고. 이게라는 게 가리키는 게 뭘까? 아까 그 물고기 똥 물을 지금 돌렸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 물을 폴리시하게 해주는데 그리고 어떻게? 여기 실은 여기 이게 니네 몰라서 이 클린 이거 동사 아니야. 클린 이거 형용사야. 그러면 명사 뒤에 형용사가 붙었다라는 건 100% 뭐가 날아간 거야? 빙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주격관대 비동사가 날아갔거나. 그럼 이 물은 어떤 물인데? 물고기 똥이 있는 없는. 클린 어브를 뭐뭐가 없는이라 해석해. 클린 어브가 뭐뭐가 없는이야. 물고기 똥이 없는 그렇게 없는 채로 이 물을 윤택하게 해준다고. 그리고 그것은 또 도와줘. 그것은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순환된다. 여기서 그것이 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지. 이 물밖에 없지. 이 물이 다시 순환되는데 어디로? 물고기 어항으로. 물고기 탱크로. 그럼 한 마리로 물고기가 똥 쌌어? 그 똥 싼 걸 농작물이 먹어? 그래서 물이 정화가 됐어? 그럼 정화가 된 물이 다시 물고기 어항으로 들어간다. 물고기 탱크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건 진짜 삼부상조 괜찮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 수경재배 농부들은, 얘가 농부라면 괜찮겠잖아? 사용해 물고기를. 그러면 수경재배 하면서 물고기 사용한 거 맞네. 물고기를, 근데 얘가 후드소스가 될 수 있대. 그럼 이 후드소스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또 농작물의 후드소스가 될지 아니면 진짜 인간이 먹는 후드소스일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봤더니 뭐래? 예를 들어서 이런 물고기 종인데 나 얘 이름 뭔지 몰라. 그러면서 but 어떤 사람들은 이 종을 들러. 어떤 사람들은 이 종을 들러. 이런 거 같은 종이야. 근데 이런 종들은 또 사용해. 사용돼. 오너멘트라는 단어가 밑에 별표 찍고 나왔어? 있어 없어? 제가 부탁인데 이건 알아야 돼. 이 오너멘트는 원래는 장식용이라는 뜻이야. 장식용인데 여기서는 장식용이라 하지 말고 말 이쁘게 하려면 관상용이라 해줘야 돼. 관상용 연못에서 사용돼. 그럼 잠깐만, 지금 봐라. 대부분의 수경재배 농부들은 물고기를 푸드소스로 쓰려고 사용한단 말이야. 기른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를 이게 지금 관상용으로 기른다라는 건 먹으려고야? 구경하려고잖아, 그지? 그러면 쌍칼, 얘가 먹으려고 기르는 건지 구경하려고 기르는 건지가 이시야. 그게 물고기 종류에 따라 달라간다고. 괜찮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이거 이시 가리키는 게 이 마지막 문장인 거네. 예. 이 이시 의미하는 건 먹으려고 기르는 건지 관상용으로 기르는 건지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달려있다. 그 지역의 시장이 요구하는.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 안에도 완전히 불완전해. 얘가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니까 불완전하지, 그지? 요거는 그 물고기 종류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 새끼 지금 설명한다. 나 이제 잘 들어. 지금 니네 졸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 다 떠들고 나서 니네한테 주제가 뭐냐고 물어볼 거야. 지금 이렇게 니네들은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 설명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무리 짓더라고 맨날. 그럼 저 선생님이 다 떠들고 나서 난 저걸 주제를 뭐라고 해야 될까? 만약 이게 니네 학교 시험이면 이거 순서 다 맞춰놓고 다시 문제 낼 거 아니야? 변형해서.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주제야. 그럼 이거 주제 뭐라고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들어. 설명을 들어. 이제 백야드 프로덕션이야. 백야드 프로덕션이니까 앞마당 뒷마당. 뒷마당에서 프로덕션이니까 생산하는 경우야. 뭐나마나 뭘 생산하겠어? 자, 물고기 기르는 거겠지? It depends on the type of fish인데 역시 물고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이 뒷마당에서 기르는 이 물고기가 이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desired니까 한국말로 뭐라고 쓸 걸까? 원해지는 물고기지. 근데 어디에서 원해져? 플레이트니까 접시 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횟감으로 올려나 보다, 그지? 어디에서? 다이닝룸이니까 이런 식당 같은 데서, 그지? 그럼 식당 같은 데서 접시 위에서 요구되는 그런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또 달라진다 이렇게 나왔어. 뒷마당에서 기르는 물고기 경우에는 어떤 물고기를 기를까가 접시 위에서 요구되는 물고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은 광어를 더럽게 좋아해. 나 잘 몰라. 그럼 광어를 더럽게 좋아하면 내가 뒷마당에서 누구를 기르겠어? 광어를 기른다고. 그 얘기 하는 거라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얘하고 얘가 나 이 물고기 이름 나도 몰라. 이게 가장 흔한 두 가지 종인데 까지 문장 끝났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사라고 PP라고. 이 아쿠아포닉스에서 길러지는 두 가지 흔한 종이래. 하지만 나는 또 역시 시스템도 본 적 있대. 근데 이 시스템을 또 꾸며 어떤 시스템이냐면 트라우트 기르고 베스 기르고 심지어 프레쉬 워터 쉬림프도 기르는 시스템을 본 적도 있다. 그럼 저것들을 저런 거 기른다라는 건 결국 뒷마당에서 원해지는 아이템이 저 세 개 때문에 길러지는 거 아니야? 그 얘기 한 거야 이제. 괜찮지? 그럼 난 순서는 다 맞췄어. 이제 이렇게 꾸역꾸역 맞췄어. 그래서 B, A, C로 순서는 맞췄거든? 이제 니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럼 주제문 못 맞춰. 나 지금 다 알려줬어 실은. 주제문 어디다 칠까? 이 글의 구조가 뭐니까? 통? 추였으니까. 니네 봐봐. 나 어저께 나랑 설명할 때 니네 기억날까? 어저께 했던 지문 중에서 이걸 자꾸 니네가 이런 거 기억하는 거야. 어저께 나랑 엊그저께 했던 지문 중에서 게임 학습 경험이 그 티칭하고 러닝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던 지문이 있었거든? 스타트를 그렇게 끊었어. 그러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 이 게임의 중심적인 특징이 피드백 시스템이라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볼 때 넌 얘가 이게 통상 같니 통추 같니 내가 구분하라 그랬었잖아. 근데 어떻게 구분하라 그랬었지? 그 밑에서 떠들고 있는 문장이 피드백 시스템을 더 떠들고 있으면 얜 통상으로 보라고 통추로 보라고. 통추로 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밑에 있는 문장이 그냥 게임 얘기만 하고 있으면 걘 통상인 거란 말이야. 괜찮? 그럼 얘 지금 봐봐. 내가 얘로 시작을 했는데 얘 다음에 이어지는 게 B가 일빠졌지. 근데 B 다음에 죄다 수경재배 농산물 얘기를 하고 있었어? 물고기 얘기를 하고 있었어? 물고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통상이 예뻐? 통추가 예뻐? 통추가 예쁘다고. 그러면 통추가 예쁘니까 주제문은 통념으로 가야 돼? 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주제문이 어디여야 돼? B의 첫 문장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지? 이렇게 자꾸 니네가 예리하게 길러내라고. 주제 잡을 때. 이제 슬슬 얘기할 때가, 내가 니네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그냥 통상 통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칼이 예리해지는 거야. 예리하게 들어가는 거야. 괜찮지? 오카이? 오카이? 그럼 내가 이제,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 해야 돼? 수경재배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에 이로움이야. 이게 글의 주제가 돼줘야 돼. 괜찮니 이제? 그지? 수경재배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에 이로움이 이 글의 제목일 것 같아. 제목은 하나, 모든 글은 제목을 적어놔야지. 모든 글은 제목이 있어야지. 순서 배열하면서 지금 주제 찾기까지 같이 했어. 이제 넘어가도 되나? 그지? 넘어가도 될 거야. 넘어가서. 야, 오늘 하는 문제 유형들 다 사랑스러워. 니네가 건질 게 되게 많아, 진짜로. 이제 수경재배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의 이로움이라고. 이 치매 새끼야. 뭘 그새 또 그 몇 마리라고 지금 놓치고 있어. 이제 애가 할 거야. 나 돌아댕겨? 이거 1234 문법 이름 적어왔어? 네. 적어온 놈 손 들어와봐. 역시 소수야.
이렇게 자꾸 왜 한 반에서 똑같이 떠드는데 왜 자꾸 애들의 행동이 달라? 1, 2, 3, 4, 5 이름 빨리 적어. 적어. 귀찮아 하지 말고. 니네 뭐 이렇게 맨날 귀찮아. 1, 2, 3, 4, 5 이름 적어. 이름 안 어려워. 니네가 이름만 적을 수 있으면 그래도 아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지 대충 알 것 같잖아. 니네 수능 때 다 2등급 받자. 3등급도 아니야 이제. 2등급 받고 나는 결혼하고. 근데 또 안 되지. 니네 2등급 받고 내가 결혼하면 난 진짜 올해 한 해 잘 산 거 아니야. 2등급 받자. 2등급이 뭐 어렵냐. 2등급 가능하다.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가능해. 80만 맞으면 2등급인데 그게 왜 불가능해? 89점도 아니고. 첫 번째 문법 이름 뭐라 해야 돼? 정준. 정준. 근데 정준이 1번 하나에 있나? 몇 번도? 2번도. 또? 4번. 아이고 잘해. 4번도 정준이야. 그럼 두 개는 정준이 아닌가 보네? 그러면 3번은? 저거 관대의 맛이잖아. 그럼 그냥 잘 모르겠지만 관대 관부라 해. 만만한 게 관대 관부라 그냥 적어. 관대 마시겠지만. 5번은? 형부. 오케이 좋았어. 그럼 이제 누나가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감 오지? 이거 문법대로 설명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뭐로 가겠어? 독해로 물어보겠지 내용으로. 그지? 그럼 자가 문법과 독해를 같이 설명할 건데 우선 정준만 묶어서 1, 2, 4를 같이 해보자. 야 정준 따지는 거에 가장 핵심은? 뭐 세는 거? 동사랑 접속사수 세는 거.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이 첫 번째 문장에 동사 몇 개, 접속사 몇 개? 동사 몇 개? 처음 보인 동사 누구 거? 오케이, 예. 그지? 그럼 두 번째 보인 동사 누구 거? 아이고, 좋아. 졸리니까 맛있으면 안 돼. 그지? 안 돼. 정신 차려. 그럼 지금 동사가 두 개고 접속사 몇 개가? 첫 번째 건? 오케이. 두 번째 건? 위치. 어 그럼 나 동사 하나 모질라지 않나? 그럼 모자라니까 여긴 진짜 동사자리네. 1번은 그래서 정이야 준이야 정자리야. 그럼 정자리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뭐에 따르려야 돼? 수 그 다음에 패 그 다음에 자타 시제. 그럼 수부터 따지는 게 제일 유리해. 거기서 답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럼 수를 따지는데 얘 주어는 누구길래? 얘 주어는 얘야 되지. 왜냐면 잠깐만 이것도 지금 여기서 또 나랑 지금 생각이 다른 놈 있을까? 얘가 뭐니까? 얘가 가주니까 우리 뭘 찾을 거야? 얘가 진주겠네. 그지? 그러면 진주에 나온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야 접속사 대시야? 접속사 대시면 완전한 문장 끌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완전한 문장에 얘가 지금 스타트로 주어 끊었겠네? 그래서 얘가 말이 접속사지 얘에서 괄호 열어서 괄호 닫아야 되겠네. 어디서? 여기서 닫아버리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주어는 얘니까 얘가 단수라 복수라? 복수라서 아 나온 거 문제 없겠다. 이 아라는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태도 따질 필요 없고 자타도 따질 필요 없어. 시제는 어떻게 알아? 시제 다른 문장을 봤더니 다른 문장 시제가 지금 어때? 다른 문장이 지금 현재인 거 맞아? 이게 다른 문장 갈 것도 없어. 요걸 보면 돼. 여기 이 아라는 동사가 현재니까 현재가 돼. 그럼 이제 나 얘 문제 없어. 이제 탈락이야. 그지? 이제 두 번째 거, 아, 얘지, 얘. 얘다, 얘는 적어도 죽어도 죽어도 정은 아니지. 그치? 빈 PP로 나왔으니까. 그니까 얘는 이름은 준이 맞아, 무조건. 준이 맞으면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능수. 근데 이제 핵심은 뭐야? 이 단어 뜻을 알아야 헤매볼 수 있어. 이 단어가 입증하다, 증명하다야. 그럼 입증하다, 증명하다면 자타. 타, 뒤에 목적어. 없었어. 해즈 빈 PP로 나온 거야. 그럼 준에서 수동인 거 문제 있나? 없어. 오케이 괜찮지 그지? 준해놓고 수동인까지 표시해놨어. 4번 갈게요. 4번 갈는데 문장 대가리가 어디서부터야? 문장 대가리가 여기서부터야 친구들. 문장 마침표가 지금 여기고 처음 보이는 동사 잡아놔야 돼. 처음 보이는 동사 누구야? 여기서 분명히 헷갈린 새끼 나와.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거기서 꼭 놓치는 게 나오더라고. 처음 보이는 동사 이거라고 말하는 애가 나와. 얘가 얘가 동사일까? 내 말투 가지고 알아보지 말고
내 마이크 가지고 동사 봐. 동사일까? 이거 아직 눈치까지 말고 이거 지금 동사 아니야? 뭐냐고. 예? 접속사야 친구들아. 접속사 뒤에 동사가 혼자 남는 일은 없다 그랬잖아. 동사는 주어 동사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 돼 무조건. 이 새끼는 명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 명사가 다 되는 새끼가 항상 헷갈려. 그럼 얘 명사면 얘가 if라면 얘가 주어겠네 그치? 그럼 진짜 동사는 보여야 돼. 얘는 무조건 동사일 거 아니에요. 얘는 동사여야지. 또 동사 어딨나? 얘 동사 아이가? 얘 동사 맞잖아. 그럼 또 동사 있나 이제? 그치? 그럼 접속사 처음 보이는 애가 저 if인가? 오케이. 또 접속사 있나? 얘 접속사 아니야 얘? 얘.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아니지 그치? 얘는 접속사 아니지. 이거 부사지 그치? 그러니까 접속사는 지금 얘밖에 없었어. 그럼 얘밖에 없었는데 지금 동사가 두 개 떴어. 문제 없잖아. 그럼 형 중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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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대 엠자는 능이야 수야.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문제 없었다. 됐지 이제 괜찮지? 그럼 이제 우리가 체크한 1번, 2번, 4번은 나가니까 3번하고 5번 중에 답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제 3번부터 볼 거야. 3번부터 할 나 가만히 있을게. 3번 문장 다시 여기 네버더레스부터 여기까지가 마침표잖아? 여기까지 네가 주어 동사 찾고 괄호 치고 다 분석을 해봤어야지 문제 풀 때 뚜껑 새끼들아.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이미 저 정도는 충분히 한단 말이오. 내가 어디다 주어 표시하겠어? 얘가 주어야? 얘들아 이거 접속사야? 네버더레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부사야 부사. 연결어야. 내가 보통 연결어라고 말한 건 다 부사야. 그 다음에 얘 어차피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그러면 얘가 주어인데 이거 그냥 주어 아니지? 먼저? 오케이 얘 가주어. 그러면 가주어인 걸 아는 애가 진주어 표시 안 하면 말이 안 되지. 진주어는 어딨는데? 투어슴이라고 말하는 애도 있는데 대시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어. 어떤 게 맞아? 투어슴이 맞아야지. 얘가 진주어야지. 그럼 또 봐봐. 니네 중에 여기 다 절반은 그럴걸? 니네 절반? 투어슴 했는데 어슴이 한국말로 뭐야? 가정하다야. 자야 타야? 타야. 그럼 얘가 뒤에 누구 끌고 나와야 돼? 목적으로 뭐가 나온 거야? 대절이 나온 거야. 그럼 이 대신 무슨 대시라 불러? 아니 저 자기가 자기한테 놀랬어. 이래서 뭐야? 접속사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나오는 애는 접속사잖아. 그럼 얘가 접속사면 이 that 뒤에 다시 뭐가 나와야 돼? 완전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그지? 그럼 다시 주어 찾아야 돼. 근데 니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 얘가 동사로 보인 거야. 그래서 얘를 관대라고 생각한 거야. 알아듣겠어? 얘는 동사가 아니라 아까 내가 말했던 명사로 농산물인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지 진짜. 동사 명사 구분해야 되겠지. 그럼 얘가 주어면 얘 뒤에 동사는 누구여야 되는 거야? 얘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얘야 되는 거니까 이 사이에 괄호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오케이? 그럼 괄호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지금 얘 꾸미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손으로 가리니까 뒤가 완전 불안정. 불안정한데 이 새끼 지금 선행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데 왓이 어디서 나대? 왓은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 새끼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로 고치는 게 예뻐? 그렇지. 얘 대수로 고쳤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 대충 이거 관계되면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날려버린 거야 지금. 알아 듣겠지? 이제 얘 5번 갈 거야. 지금 내가 말한 거 이해 다 됐어? 괜찮? 이제 5번 봐. 5번. 5번 형분 어디라며? 형분우리 접근법의 가장 출발점은 뭐야? 무슨 자리인지? 보호자리인지. 그것부터 먼저 해야지. 그럼 보호자리인지 해결하려면 앞에 누가 나대고 있어야 되지? EV, OV가 나대고 있어야지. 근데 매력적인 새끼가 하나 나댔어 지금. 누가? 얘가 이쯤에서 한번 다시 그냥 까먹었어. 이 형식 동사가 총 몇 가지 종류인지 기억나? 다섯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야? 뭐 골라 잡는 거야? 오랜만이잖아, 그지? 오랜만이잖아. 이형식 동 내가 이형식은 정말 외우라 그랬잖아. 왜냐면 더 이상의 이형식 동사는 없다 그랬잖아. 이형식 동사가 한번 해볼까? 오랜만이잖아. 오랜만이잖아. 이런 게 지겨우면 안 돼. 진짜 뻥 맞추고 니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토익시험 봐도 지금 이런 게 다 문구 그대로 나와. 토익시험에도 그대로 나와. 이형식 동사의 제일 대표적인 게 비동사. 1번가 비동사. 그렇지. 2번이 become 동사. 여기까지는 됐어. 3번이 얼굴 좋아. 오케이. 얼굴 좋아. 내가 여기다 외견 동사 쓸게. 그냥 아무 순서 없이 쓰는 거야 지금. 또 아이고 좋아. 아무나 쓸게. 유지 동사. 그 다음에 오케이. 나 여기다 감각 동사 쓰려고. 왜냐면 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많이 나온 순서야.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팀플하면 되는 거야? 봐봐. 입증 동사이잖아. 이렇게 여섯 덩어리였어. 여섯 덩어리. 근데 여섯 덩어리인데 누나가 얘를 이 대표 동사 포함해서 얘는 여덟 개. 비컴 포함해서 여덟 개. 얘는 다섯 개. 얘는 세 개. 얘는 두 개. 얘는 세 개.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이게 이형식 동사. 이 세상에 이형식 동사는 이게 다라고 했단 말이야. 비동사는 당연히 비동사지 뭐. 근데 이때 비동사 있다야 이다야. 이때는 이다지, 그지? 봐봐. 야, 내가 병에 걸린 것 같아. 저번 시간에 저쪽에 규민이가 앉았잖아. 그래서 그때 자꾸 이렇게 목소리 깔았잖아. 목소리 깔아가지고 이 새끼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저음으로 얘기하네. 내가 뭐라 그랬잖아. 그 다음부터 제 저음만 들려. 지금 병이 걸린 것 같아. 봐봐. 아, 재밌다. 이다. 봐봐. 이거 비컴 동사에 비컴 포함해서. 이제 일곱 개 더 떠들어야 돼. 뭐 있어? 그래. 하필이면 볼부터 시작했어. 오케이, 괜찮아. 그 다음에. 그렇지, get. grow. go. come. 그 다음에. 그렇지. 하나 더 넣어야 되네. 그렇지. 이거 하다가 내가 좀 떠든 거야. 저기 턴이 있었어. 얘까지 하면 총 8개잖아. 우리는 수능을 팀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감각공사는? 얘 또 지각 공사 부른다군요. 감각하고 지각은 그렇게 다르다 했는데. 리스? 아니야. 다 지각 공사 부르고 있어 지금. 스멜, 사운드, 테이스트, 필. 와치는 안 잡고 있지 내가. 지금 룩이어야지. 룩? 야, 와치나 히어 이런 건 다 지각이라고. 지각은 O하고 OC가 나와야 된다고. 얘는 뒤에 그냥 C만 나와야 된다고. 그치? 유지동사는? 오케이. Keep. 그 다음에? Stay 전에? 봐봐, 니네 오랜만에 이거 할 때 됐어. Remain. Keep, Remain, Stay. 그치? 그 다음에 입증동사는? Prove랑? 입증만 하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해석이 뭐뭐라고 입증되다. 아우 하나 이제 외견농사가 외견농사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뭐뭐처럼 보이다. seem appear be likely. 다 적어 지금. 나도 적었는데 니네가 안 적겠냐? 적어 이제. 야 웬만하면 안 보고 적어. 지금 이거 니네 오랜만에 다시 머릿속에 내가 지금 상기시킨 거란 말이야. 오늘은 2부 했으니까 다음 시간은 5부에 할게. 자꾸 보고 적네 반칙장이고. 이미 적을 동안 난 마이크 좀 세팅하고 있을게.
안 보고 적어봐.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다 적었어 이제? 야 이제 봐봐. 여기 보시면 여기 턴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EV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얘가 EV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여기에 형용사 쓰는 게 그걸 유도한 거야. 이 문제는 지금 너한테. 근데 얘는 내가 얼마 전에 또 얘기 줬던 건데 턴 혼자가 아니라 턴 2가 한 덩어리야. 턴 2라는 수거 기억하라 그랬었어. 저 기억 안 하면 맨날 졸리다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병신같이. 턴 2는 뭐뭐에 기대다 의지하다야. 턴 2는 뭐뭐에 기대다 의지하다. 그럼 네가 생각해라. 얘가 기대다 의지하다라고 이 2가 투보정사 2겠냐 전치사 2겠냐. 그럼 전치사니까 얘가 자겠지. 그럼 자 얘가 몇 부위였겠냐? 1부위였겠지. 얘 1부위라. 그럼 1부위 자, 전 다음에 봐봐. 얘들아 자, 전이고 전은 어디까지 나와야 문제가 끝나? 한 다음에 명이 어딨어? 명이 얘야. 얘가 명이야. 전치사 뒤에 명사. 생각해봐. 그럼 명사 앞에 누가 있어야 돼? 얘가 형용사야. 그럼 형용사 앞에 누가 있어야 돼? 얘가 부사야. 이렇게 걸린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뭐 하겠다고 있는 거야? 꾸미겠다고 있는 거야. 몇 부위를? 1부위를. 그럼 형으로 부로. 부로 맞았다고. 알아듣겠지 이제. 그치? 지금 딱딱딱 다 맞아 떨어졌어. 답은 지금 얘가 3번이 있는 게 맞는 거야. 됐지? 얘들아 이제 문법은 다 끝냈어? 이제 이 글 다시 다 읽으면서 니네 입으로 2분 줄게. 주제문 잡아내. 2분 줄게, 2분.
이 글에서 어떤 문장 빠진 시책이 있나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그게 글을 주면 뭐, 주제면 뭐. 얘들아, 니네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지? 어, 이제 안 까먹었지 아직까지? 오케이, 좋아. 진짜 이틀 만에 까먹은 얘네 사람 가야 돼. 야, 니네가 생각한 주제문 어디 갔대? 내가 니네가 골랐으면 하는 문장이 후보로 세 문장이야. 골랐으면 하는 문장. 어디일 것 같아? 맨 마지막 문장? 아, 괜찮아. 틀려도 돼. 얘들아, 지금 틀려야지. 시험장에서 틀릴래? 지금 틀려. 틀려도 지금 틀리고 하면 안 돼. 내가 니네 틀린다고 목을 자르겠니? 아니야. 지금 마음껏 틀려서 계속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계속 틀려봐야지. 그래야 늘지. 첫 문장. 내가 예상한 후보 1번이야. 어, 좋아. 나 얘도 내가 예상한 후보야. 한 문장 더. 내가 예상한 후보. 니네가 적어도 이 세 개는 골랐으면 좋겠거든. 뭐 이그잼플이 지저문이라고? 아니 그 맨 밑에 맨 마지막 문장이라고? 여기 히즈센스 문장? 네. 이거 아니야. 이거 이리즈 로지컬 문장? 뭐 이그잼플? 안 문장. 오케이. 내가 생각한 이 세 개야. 근데 내가 생각한 건 이 세 개인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이제 퀴즈야. 자꾸 내가 말하면 그냥 지금 힘드니까 선생님 이따 적어주면 그냥 베껴야지. 그거 좀 그만하라고. 그게 니네를 여태까지 계속 말아먹었어. 지금 퀴즈 낸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문장하고 네버더레스 문장이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그것만 봐. 50%의 확률이잖아.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첫 문장하고 네버더레스 문장하고 맥락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걸 잡는 거. 나왔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와봐. 다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와봐. 손 안 든 사람은 뭐야? 발을 들려고 그러는 거야? 발? 이제 볼게. 자꾸 틀려도 된다니까. 이게 왜 틀려냐면 잠깐 틀리면 순간 창피한 건 있어. 10대니까. 근데 그래서 안 잊어. 자기가 틀렸던 그 기억을 안 잊는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훨씬 오래 남는 그 장점이 있단 말이야. 틀려도 돼. 그리고 야 너랑 나랑 처음 보는 사이 되는 거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본 사이인데 그게 뭐가 정보야. 니네 점수도 다 아는 사이인데. 틀려도 돼. 커먼 빌립이 한국말로 뭐야? 두 글자로. 이게 통념이야. 모든 문화에 통념이다, 가주, 진주. 가주, 진주. 그럼 저 대또 관계대명사야, 접속사야. 어우, 좋아. 그럼 다시 이제 SV 아까 그랬잖아, 그지? 얘가 S였고, 들어갔고, 얘가 V였고. 봤더니, have the best flavor야. 플레이버는 맛이란 뜻도 되고 향이란 뜻도 돼. 둘 다 돼. 그러면 나 지금 여기서 이게 맛인지 향인지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맛, 향 둘 다 괜찮아. 가장 좋은 맛, 향을 가진 과일과 야채가 영양적으로 뭐하다? 우수하다라는 통념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야. 그럼 봐봐. 플레이버가 좋네, 좋아? 그러면 영양적으로도 어떻다? 우수하다. 이 얘기 하는 거지. 저게 좀 스타트야, 스타트. 과일과 야채. 내가 그냥 과채라 할게. 과일과 야채니까. 그럼 이제 요 문장 내가 바로 넘어갈게. 난 순지 급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차피 나 지금 니네 이거 어차피 니네 해석 못 맞지 못 알아듣잖아. 제껴버릴게. 좀 이따 설명할게. 얘 역시 가주였어, 아까. 그럼 이제 누가 진주야? 얘가 진주였어, 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전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대시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빵인데 얘 무슨 뜻이라고? 농산물. 이 농산물 봤더니 이거 아까 대시로 고쳤었잖아.
이쁘게 보이기는 하지만 뭐는 없는? 아 이제 맛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이 플레이버를 그지? 얘가 지금 맛이라는 거 보니까 이쁘긴 하지만 맛이 없는 농산물은 이게 말이 좋아 농산물이 과채 맞아? 이 농산물이 더 덜 덜 어떻다? 이 사람에서 어떡하더라 이거? 바람직하다 식단에서야 이거 살 빼는 다이어트 아니야 식단이야 그럼 식단에서 덜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정리하면 잠깐만 한마디로 플레이버라는 단어를 지금 얘가 테이스트로 썼지만 이게 떨어지는 과일과 야채는 식단에서 덜 바람직하다라는 말은 영양이 적다 얘기야 그치? 맥락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렇지 맥락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후보를 세 문장을 준 거야 이 문장이나 이 문장 둘 중에 아무거나 찍었어도 돼 오케이? 둘이 같은 말이니까 근데 이거로 끝났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예를 들어 앞 문장도 챙겨야 돼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은 말이야 어우 잠깐 침착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한 덩어리 떠들고 나서 예를 들어 가기 전에 추가가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알아듣겠니? 여기까지가 통에다가 여기에 추 하나 들어간 다음에 얘 받친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마지막 문장을 언급했는데 아니라 그랬잖아 왜 아니었어야 돼? 예시잖아 얘 어차피 예시잖아 예시인데 내가 얘를 주제문 넣진 않지 알아듣겠어? 그럼 난 저 첫 번째 문장 통은 이거야 그치? 이게 통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맛하고 영양은 상관이 있다야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앞에 봤더니 선클리얼리 네거리브 이펙트가 있대 그럼 확실하게 부정적 효과가 있대 뭐로부터? 맛 있는 없는? 없는 과일과 야채로부터 그럼 이 새끼는 뭐야? 맛이 없으면 영양도 떨어지는데 여기에다가 뭐까지? 부정적 효과까지 말하고 싶었던 거야 알아듣겠어? 이게 이 글의 주제야 맛이 떨어지면 영양도 떨어지는데 거기에 그것이 끌고 나오는 부정적 효과까지 내가 주제 잡으라 하면 주제는 얘를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 문장 저 세 문장이었던 거야 이제 안에 문장 빠져볼게 여기까지만 떠들고 지금 잠깐 쉴게 보시면 얘도 가두지 그럼 나 주제문 어디다 친다고 친구들 주제문 얘 치고 얘 쳐 이게 이어진 게 예쁘니까 네버더리스하고 뿌리 그냥 앞 문장까지 쳐버려 계속 문장 읽으면서 저의질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 가주였잖아 얘 가주였으니까 다시 진주 누구 주셔야 돼? 얘가 진주 괜찮지? 러지컬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논리적이야 우리의 입맛이 진화를 했대 입맛이 진화했대 입맛이 발전했대 우리를 이끌라고 가장 귀중한 음식으로 저기서 말하는 귀중하다라는 말은 말을 바꾸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자꾸 계속 연결시키는 거야 우리의 입맛이 진화해서 가장 영양 있는 음식으로 이끌었다는 거야 그럼 내 입맛은 당연히 맛 좋은 거 찾겠어? 맛 떨어지는 거 찾겠어? 좋은 거 찾았더니 그게 결국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이끌었다고 이제 뭐래? 아 이 문장 좋은데? 이 문장 문법형 펜이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법형 펜 칠게 문법형 펜 치고 나서 니네가 해야 될 일은 니네 스스로 주어동사 찾아서 해석하는 거야 나 기다리지 마, 네가 해. 동사 어딨어? 동사가
너무 잘했어. 얘가 동사야, 그지? 얘가 동사야. 그럼 누나가 주어를 어디다 표시해? 주어가 하나야, 두 개야? 두 개야. 그럼 잘 봐. 주어가 두 개면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새끼는 지금 단수했어. 왜? 주어 하나, 주어 둘이 5R로 걸렸으니까. 앤드로 걸렸으면 복수야. 5R로 걸렸으니까 단수고. 또 기억나? 저 주어 자리에 나온 저 웨더절 있잖아. 웨더절 완전한 거 끌고 나와, 불완전한 거 끌고 나와. 오케이. 해석은 어떻게 할 건데? 인지 아닌지. 그러면 첫 번째 인지 아닌지 혹은 두 번째 인지 아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인지 아닌지를 볼게. 야, 니네가 웨더가 끌고 나온 절이 완전하다며? 그럼 니가 또 판단해. 계속 대답해. 얘가 끌고 나온 여가 있지, 여기. 여기 몇 형식으로 완전한데? 아, 완전 좋아. 두 번째, 얘가 끌고 나온 얘는 몇 형식으로 완전해? 그렇지, 다 됐어, 이제 알아들었어. 그럼 이제 보면 요 안에서는 내가 다시 색깔 바꿔서 볼게. SVO지? 그럼 요 안에서는 SVC지? 나 알아들었어? 괜찮지? 그러면 SVO 하는지 아닌지, SVC 하는지 아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첫 번째, 맛이 퀄리티나 퀀티티를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퀄리티나 퀀티티는 그냥 양과 질이 아니라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아니면 단백질의 양과 질을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아, 이게 맛이 존내 좋아. 그럼 여기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많다는 뜻인가? 이건 모르겠다고. 아니면 웨더, 그것이 인덱스는 지표야, 지표. 그럼 뭐의 지표?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더부터 여까지가 다 얘를 꾸며주는 거야. 지표인데 다른 여 as는 한 덩어리로 하지만을 해석해. 다른 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영양소나 성질의 지표인지. 다른 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영양소나 성질의 지표인지 아닌지. 뭐의 성질? 그 음식의 성질. 근데 퀴즈야. 여기 나온 이슨, 여기 나온 이슨 뭐 가리키는데? 여기 나온 이슨? 그지? 이 맛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양소나 성질의 지표인지 아닌지. 그건 정말 아직 입증되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떨어지면? 결국 어떻다? 식단에서 가람직하진 않다.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부정적 효과가 있다? 이 맛 없는 과일과 야채에서. 예를 들어, 이거잖아. 야, 내가 사과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 거의 사과를 진짜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을 정도로 사과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몇 달 전부터 사과를 안 먹어. 몇 달 전에 먹었던 사과가 진짜 무시있는 기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과에 정이 들어서 내가 그다음 사과를 안 먹거든? 내가 좀 그 얘기 하는 거야. 아, 일부가 나왔어. 여기 익스피리언스가 경험인데, 얘, 지금 얘. 그럼 이거 보내면은 이 밀이나 블렌드니까 이게 맛 있느냐 맛 없느냐. 이 맛 없는 과일의 경험이 커서 몇 부위? 진짜 짭이니까 목적어디 투 있지? 얘가 유발해. 애새끼가 턴 어웨이니까 다가가게, 돌아서게. 그 과일로부터 돌아서게 유발해. 그래서 이제부터 과일 먹어 안 먹어. 댄 그리고 나서 얘는 아마 자기의 내추럴 임펄스니까 선천적 욕구를 잃게 될 거야. 그 욕구 어떤 욕구? 신선한 음식 먹겠다는 욕구를 잃게 될 거라고. 아니 나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걔의 이 맛에 대한 감각은 이제 어떻게 돼? 다이버트니까 어떻게 돼? 돌아서고. 그리고 이 단어 하려고 지금 끝까지 다 끌고 나와. 2단어 하려고. 이게 수첩에 들어가 있다는데 우리 애들은 수첩이 없어. 아이. 야, 어떤 수첩? 모닝 글로리 수첩. 알겠지? 그거 사. 퍼티라고. 이거 두 개 구분해야 되는 단어야. 퍼티라고, 푸티라고. 우리 책에 있는 건 위에 아래. 아래. 근데 맨날 시험엔 이 두 개가 같이 나와. 발음도 비슷하고 스펠도 비슷해서. 위에 있는 건 얘네 알아. 무슨 뜻이지? 비옥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영양이 풍부한 거야. 근데 푸티는 무슨 뜻이라고?
얘는 무익하냐. 어찌 보면 둘이 뜻이 반대 같지 않아? 그치?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얘의 입맛은 돌아서서 이제 이 시도가 쓸데없는 시도인 거야. 무익한 시도야. 자기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무익한 시도 속에서 얘는 이제 어디에 의지한다? 점점 인위적으로 맛이 들어간 양념이 된 스낵푸드나 스윗, 달콤한 것에 의존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결국 어쨌든 간에 맛이 안 좋은 확실한 부정적 효과는 뭔데? 신선한 과일을 피한다. 이게 이제 알아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었어. 다 됐지 이제? 오케이. 주제는 몰랐지? 주제는 몰랐어. 잠깐 쉬어. 전시계로 40분에 스타트.